연애 중인 20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. 남친이나 저나 서로가 첫 연애예요. 같이 수다 떨고 산책하는 거 너무 좋은데 스킨십이 한창 궁금할 나이잖아요. 얼른 뽀뽀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아인슈페너 먹고 일부러 입술에 크림 묻히고 더 반짝거리는 립글로스도 발라보고 뽀뽀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? 하고 직접적으로 막 물어도 봤는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이네. 애가 눈치가 없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꼼짝을 안 합니다. 어떻게 스킨십 하자고 신호를 줘야 알아먹을까요? 사귄 지 이제 며칠이 지나야 뽀뽀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스킨십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. 자연스럽게 스킨십 각 잡을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쌤 한국말 잘 많이 늘었다. 아 진짜? 오. 오, 진짜. 와 우리 쌤 김에 와서 다 같이 만세를 하자. 이게 만세! 아니 오늘 생긴 안 돼. 아,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힘 많이 줬어. 오늘 굉장히 파격적이에요. 포인트예요 이거. 스킨십을 부르는 옷인가? 이 옷을 입으면 될 것 같은데. 맞아요. 우리 막둥이가. 근데 스킨십이 원하는 스킨십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요? 간지럽네. 아 근데 진짜 사연이 너무 귀엽다. 그죠? 이게 또 엄청 진지하잖아요 자기들끼리. 그러니까. 이게 너무 귀여운데 이게 막둥이 남친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를 전 약간 좀 헷갈려요. 진짜 딘딘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연일 것 같아요. 아니야. 형은 이해 못해요. 아니야. 너의 의견부터 들어볼게. 저의 의견이요? 이제 20살이라고 했죠, 둘 다. 저는 진짜 눈치 없는 한들 분명히 이건 티 알 거예요. 알지. 이건 분명히 알지. 알 것 같아요. 근데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?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도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. 저는 맞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? 대화가 필요하다. 이거에 대해서. 전 뭔가 약간 느끼기에 진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너무 이게 첫 연애라고 했었나? 아 진짜 정세훈 모른다 진짜. 아니 모르잖아. 형이 아니라니까. 정세훈 형이랑 모른다, 똑같은 진짜. 사람이 아니라 이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. 진짜. 야, 너는 스무 살 때도 그러면 노련했어? 그래, 형도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니 그거지.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뽀뽀하면 기분 어떨까?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막둥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돌림 방법으로 직격탄을 때린 거야. 이걸 모를 순 없어. 근데 내가 볼 때 남자친구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건 사실 능숙해 보이고 싶거든. 이거를 뭐 뒷모가지를 잡아야 되나 뭐 한 손으로 잡아야 되나 어깨를 잡아야 되나 막 모르니까 뭔가 못하는 거 같은 느낌이지. 나는. 하고 싶지만 알아차리긴 했지만 하고 싶게 알겠지. 하고 싶지. 이상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벽을 밀치라고 했어. 밀고 뒤통수 빡 하고 자기 멋있는 줄 알고 멋있는 줄 알고 이게 글로 배우면 그런 거지 그런 거지. 아니면 남친이 지금 약간 지금 스킨십 하기에 너무 빠른가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할 수도 있겠지. 우리 고메즈가 생각하기에 좀 뽀뽀하기에 적당한 그런 시간? 기간? 사귀고 나서? 지날래? 어? 아니 이거 이상해요 요즘에. 진짜 쑥스럽다 딘딘아. 자리 좀 바꿔줘요. 가끔 한 번씩 우리 그 로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얘가 너무 보고 싶다? 그러지 마요. 거짓말하지 마요. 너무 귀여워. 야 그럴 거면 진지하게 접근해.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. 장난으로 방송에서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그러니까, 해. 그러니까 대기실에서는 그 주식만 보면서 맞아. 막둥이도 이런 대화 이런 밀당을 하면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. 이런 식으로. 그쵸.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치 귀엽지. 뭐야 무슨 생각했어 혼자. 아니요 우리도 그냥 알려줘 빨리. 너무 티키타카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. 근데 막둥이도 근데 방금 눈웃음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? 맞아. 아니 진짜 되게 살인미소였어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스킨십의 그 딱 타이밍을 정해두긴 애매하지. 못 정하지. 그럼 요즘에는 뭐 키스하고 사귀는 걸 하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. 어떻게 알아요? 뭐 이야기 저도 귀가 있으니까요. 알 건 알아. 많이 듣고. 누나 때는 근데 스킨십 금지 세대 아니야? 어? 그런 때 남녀가 손 잡으면 안 되고 막 이럴 때 아니야? 아 그때 그럼 잡혀가고 그건 이제 원석이 오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원님한테 불려가서 이게 장난이지. 근데 나는 약간 뽀뽀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때부터 바로. 너 그 뽀뽀하고.
아니 아니 이게 뭐야. 아 사랑을 한다고? 아니 그냥 뽀뽀해서 키스로 넘어가잖아 바로. 아닐 때도 있다니까? 그게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.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데려다 줬어. 가로등 아래야. 아... 6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? 아니 왜 혀를 내는 걸... 불쾌하긴 하다. 그게 키스데이예요. 아 진짜. 어허.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을 때야. 근데 여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러브장을 같이 쓰다가 키스데이래 키스해볼까? 이렇게 쓴 거야. 그래서 6월 14일 날 우리가 만났어. 그래서 돌로민트라는 아이스크림집이 있어.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디서 키스를 해야 되나 막 혼자 생각을 해 계속. 그러다 여자친구랑 같이 학교로 갈까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학교를 담을 넘어서 학교로 들어갔어. 돌담에 앉았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둘 다. 그래서 해볼까?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이렇게 했어 처음에. 근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은 거야. 너무 좋은 거야.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기분이. 오 와 생전 처음 느끼는 거야. 아 이래서 어른들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 거야. 미치겠는 거야 진짜. 끝나고 아 너무 좋다. 걔도 너무 좋아.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. 그래서 얘를 집에 데려다 줬어. 집에 데려다 주는데 내 둘이 계속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간 다음에 얘 데려다 주고 나 집에 가는데 뛰어갔어. 너무 신나서. 그거 알아? 뛰면서 막 혼자 발차기 하는 거. 차기 채팅. 야! 막 하면서. 아직도 내 삶에 그렇게 짜릿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첫 키스는 와, 너무 행복하고 순수하고. 야, 형도 그런 적이 있었네요. 야, 그런 적이 있어. 야, 그럼 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였냐?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식 얘기해서. 그러니까. 아, 근데 나는 그때 중1이었고. 이제 20살이니까. 근데 뭐 나이를 떠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렇게는 잘 안 되지. 안 되지, 안 되지. 그래서 약간 나는 그게 결정적으로 아 이게 거의 다 왔다. 어 큰 거 와.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둘이서 있다가 막아 뜰 때가 있어. 아무 말 안 하고. 정작. 그때 서로 좀 뻘쭘해져. 그럼 약간 그때 서로 둘이 똑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야. 그럴 때 정막이 흐른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. 의도적인 정막이라는 거지. 야, 막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들리는 들려. 그거. 응.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날이 이제 D-Day가 되어서 첫 키스라는 걸 하게 되고. 근데 이거는 나 상대가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편한 거를 이제 입다가 오늘 핑크색으로 아래 위를 맞춰 입을까? 속옷을.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기대를 내심 하고 있다는 사인이지.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오는 거구나. 그치 그치.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위아래가 한 벌인지 어떻게 알아? 모르는 거지 그게. 근데 원래 세트 아니에요 다? 그거 그렇게 알지. 어. 그 준비가 됐을 때 본 거야. 나만 그래? 그잖아. 근데 나는 이렇게 정막이 흐르면 왜? 어 짜증나. 왜? 계속 이렇게 왜? 왜? 뭐 왜? 왜 그래 너? 이렇게 계속 아니 계속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? 계속 불쌍한 척을 해. 불쌍한 척을 한다고? 불쌍한 척. 불쌍해 보이잖아. 근데 이것도 괜찮아. 약간 왜?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능숙함과 순진함이 공존하네. 그 느낌을 알아챘다는 사인이잖아. 지금 우리 좀 이상하네 하면서 그걸 오히려 아싸리 말을 하는 그런 거지. 방금 이게 좋았던 거 괜찮을 같아요. 수도 있을 것 같아. 반 장난이 섞인 거? 나랑 좀 어울리지 않나? 내 캐릭터랑. 아, 그치. 그쪽은 이제 도사급의 이제 그러면 조언이고 쌤 정도에서 줄 수 있는 조언 뭐가 있을까? 저는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계속 충분히 했을 수 있잖아. 다음 국제목이 대화가 필요해 아니야? 아니 진짜 그냥 대화. 어떤 대화? 그러니까 어떤 대화냐면 그러니까 싸움이라도 날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되게 어, 되게 섹시하다. 야 되게 섹시하다 지금. 상상인데 섹시. 어 그치 너 왜 나한테 뽀뽀 안 해? 그치 어?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? 그냥 지금 할게 씨.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드랑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봐! 누가 봐도 하고 싶어 보이지 않니? 보라고! 그래서 그렇게 싸우든가 대화를 나누든가 하면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. 저는 뭔가 둘이서 공포 영화 같은 걸 좀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괜찮아, 괜찮아.
괜찮아, 괜찮아. 진짜? 놀라면 고개를 처음에는 내 옆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돌릴 때가 있어.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손을 어릴 때는 잡았지 이렇게.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내리고. 형이 더 놀라는. 근데 내가 놀라면 안 돼. 왜냐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데 내 손이 이렇게 되면은 안 돼.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쪽 팔은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잡아야 돼. 아니 그냥 이렇게 보긴 보는데 초점을 약간 TV 모서리 이런 데 그냥 그래, 영화를 안 흐리게. 보고. 근데 아무튼 세훈이 이론도 그럴듯하다. 왜냐면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지게 되거든. 그리고 또 공포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맞아. 이제 또 안정이 찾아오나요? 맞아. 근데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러면은 또 더 좋은 또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. 아, 세훈이 진짜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딘딘보다 한 수 위인 게 지금 생각난 게 흔들다리 효과라는 거 있어. 흔들? 심리학적으로. 흔들다리? 흔들다리를 같이 건너면 이 약간 좀 썸이든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의 사람이든 건너면 위기를 같이 겪어. 그 다리에서 끝날 때쯤이면 이 사람한테 없던 호감도 확 올라와 있대. 오 진짜.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. 난 이 사연 보면서 되게 내가 지금 답변들을 계속 장난스럽게 했잖아. 왜냐면 난 이게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왜냐면은 얼마나 예뻐?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매일매일이 설레이거든 저 때는. 근데 사실 이 감정이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그냥 오랫동안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넌 딘딘이 한 50명은 만나봐야 그게 저때가 좋다라는 걸 알아. 사실 지금 이 감정 한번 이게 탁 트이잖아. 그 다음부터는 이 감정을 못 느낀다니까. 그냥 아우토반으로 달리는 거야 둘이 진짜. 맞아.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난 이 과정을 좀 더 즐기면 좋겠다. 어때? 어때요? 아, 왜 이렇게 정적이 자꾸 흘러? 지금이야?